지창아, 이건 어때? 잃어버린 그거랑 비슷해? 아니, 똑같아. 프로포즈 반지 대신 뭐가 좋을까? 버리심 썼지. 이리 와봐. 새엄마랑 산들이 때문에 내색도 못하고 마음고생 많았지. 동생 혜지 찾아보자. 아니, 내가 찾아줄게. 한잔 드려요? 아직 근무 중이라서요. 근무? 술집에서요? 잠복 근무 중이라? 형사님, 어떤 범인을 찾고 있는데요? 절도죄를 저지른 자가 있어서. 절도죄? 범인은 바로 내 마음을 훔쳐간. 아재 개그 도잼이야. 역할도 왜 이렇게 시시해? 실망. 아, 왜? 수갑까지 채우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너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이번엔 기절할 정도로 재밌는 거 나 기대한다. 한 번만 더 할게. 아휴, 맘마미야.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마음고생은 무슨... 마음속으로만 끙끙거리고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지 뭐. 지창이 네가 옆에서 나 지켜보느라 더 불편했겠지. 그러니까 혜지 꼭 찾자. 말만 들어도 든든하다. 근데 여기 통째로 빌린 거야? 이벤트 하지 말라니까. 프로포즈 이벤트 하지 말랬지. 헤어진 동생 찾습니다 이벤트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했잖아. 참 잘했어요. 감동의 쓰나미예요. 이혜원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일단 SNS 인플루언서들한테 저 사진들부터 돌려보는 건 어때?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되면 아는 사람 누구라도 걸리지 않을까? 왜? 싫어? 나 아빠랑 살래. 혜지, 너 엄마한테 가. 싫어, 내가 아빠랑 살 거야. 아빠, 나랑 살면 안 돼요? 나 데려가 주세요, 돼? 너 가자. 나 엄마랑 살래. 아빠한테 안 가. 그때 놀이공원에서 내가 혜지한테 그 말만 안 했어도. 또 그 얘기. 잘 모르겠어.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다 꼬여버린 것 같아. 그건 좀 오바야. 좋은 뜻으로 그런 거잖아. 네 잘못 아니야. 혜지도 내가 보고 싶을까? 나도 엄청 보고 싶지, 예원 씨.
이름하고 팀장인 거 말고 뭔 소스가 있어야 예원을 맛있게 요리할 텐데. 배우자는 무슨 끈 다 떨어져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주제. 아, 네, 수고하십니다. 예은 팀장님 혹시 계실까요? 지금 팀장님 퇴근하셨는데 어디시죠? 아, 그래요? 그림 좀 사려고요. 아, 혹시 서림 옥션에서 구매하시려는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어머! 이거 진짜예요. 이게 진짜. 아, 이런 말 너무 뻔하지만. 두 분 다 정말 선남 선녀란 말밖에. 이렇게 너무 대놓고 팩트를 말하시면 감사합니다. 아, 뭐예요? 아니, 팀장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광채가. 근데 팀장님 얼굴에 김 묻으신 것 같은데. 잘생긴! 아, 진짜 힘들네요. 혜원아. 지창아, 오늘 갈 데 있는 거 알지? 아니, 당근 알지. 내가 주단예술재단으로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 보고 싶어서 꾹 참게. 아, 진짜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완전 부러워요, 진짜. 너보다 잘난 남자, 너보다 멋진 남자 만나 살면 되는걸. 그래, 가보라. 잘 살아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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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뭘 이렇게 많이. 손목이면 어디면 그냥 고장난 데가 없네.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지 말라니까요. 살림할 사람이 그게 어디 되나. 원래? 어? 아니, 왜요? 아니, 파가 어디 갔지? 나 분명히 대파 샀는데. 어? 대파요? 어머!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와. 아유, 어서 들어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응? 아, 이거 길바닥에 누가 칠칠칠 못하게 흘리고 간 거 있죠? 제가 냉큼 주워왔습니다. 아, 누님이 거기다 흘리고 오셨나 보네. 고모가? 아, 그래, 내가 칠칠칠 못하고 팔팔치 못해서 흘리고 다녔다. 아, 그럼 안 되죠. 우리 고모님 팔팔하시라고 이거. 어머, 뭐 이런 걸 다 샀어? 어?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아이고, 우리 누님 건강 안 좋은 것도 어떻게 알고? 어? 당장 드셔보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그래. 앉자, 앉자. 어, 세상에, 고마워라. 한결 편해진 것 같네. 아, 나까지 이렇게 챙겨주고 고마워서 어째. 고모님이 우리 혜원이 늘 챙겨주시잖아요. 그래 잘했다. 아, 참, 산들이는 오늘 공장에 비상 걸려서 못 온대요. 어? 아, 그렇게 바쁘대? 웬만하면 10주기 기일이니까 오랬더니 자기가 빠지면 공장이 안 들어간다나요. 아이고, 참.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도 이번 공장은 다행히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재밌나 봐요. 어휴, 내 정신 좀 봐. 저녁 먹고 가려면 서둘러야겠다. 응? 저도 도울게요, 고모님. 그래. 나 좀 제기 닦을까? 그래.
올케는 저 세상 가서도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네. 우리 혜원이가 올케 아들을 아주 제 친동생보다 더 애지중지 챙기니 말이야. 그 공 알면 우리 혜원이 시집가서 잘 살게 힘 좀 써봐. 그래봤자 혜원이한테 지금 빚 턱도 없겠지만. 그 산들이 알았으니 혜원이가 술 한잔 올려라. 이혜원, 산들이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네 동생이란 사실 잊지 마. 알겠어? 누나 괜찮아? 아, 미안해. 가보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운전 조심하고. 저는 가는 것 좀 보고 올게요. 그래. 아, 근데 부모님은. 이거, 이거 좀 가져가. 어? 머리고기랑 잡채 조금 쌌어. 전 몇 가지랑. 맞다, 식혜. 내 식혜가 또 명인급이거든. 아유, 조금 쌌어, 조금. 식구들 맛만 보시라고. 아, 뭐 그게. 불편하면 그냥 가, 어? 아유, 아니요. 안 싸주심 서운할 뻔했죠? 감사합니다. 그치? 조금 쌌어, 조금. 어, 제 금이 아닌데요, 고모님? 아이고, 새 신랑이 이러고 희마리가 없어서 헛다 갔었어. 어서 가, 어서 가. 그래, 어?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운전 조심하고. 음식들 곤란하면 지금이라도 나 주고 가. 무슨 소리야, 이 귀한 걸. 할머님이나 고모님한테 괜한 한 소리 들을까 봐. 걱정은 주름만 늘릴 뿐. 아, 나 그냥 여기서 자고 갈까? 방 없습니다. 그래, 봄날은 온다. 얼마 안 남았다. 얼른 가. 들어가. 가, 얼른. 응, 가. 가.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많긴 많다. 아, 시켜놔, 있지? 아이, 누님도 참. 안 그래도 그 집 어른들 혜원이 못마땅해 하는데 아, 괜히 음식 사분해서 책 잡힐 일만 들어요. 아, 뭐, 우리 집 음식이 어때서? 그 집은 뭐, 금가루 묻혀서 먹는데? 그저 산들이 있거나 좀 챙겨봐요, 택배로 보내게. 아휴, 의부 다들 챙길 생각 말고 혜원이 동생, 혜지 생산하지 말아봐.
애들도 저렇게 해지 찾겠다고 나서는데 애비가 돼갖고 새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궁금하면 뭐해요. 애비 노릇한 게 있어야 말이지. 20년 동안 남을 알아하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아휴, 핏줄이 왜 핏줄이야. 얼굴도 모르는 부모 찾겠다고 바다 건너온 입양아들 보면 아무 생각 안 들어? 얼굴만 봐도 좋고 눈물 나는 게 부모고 형제지. 원망이나 하겠지. 보고 싶겠어요. 지 엄마랑도 영 끊고 미국까지 찍게 됐다는데. 피영주 그 화상을 누가 버텨? 나라도 연 끊어. 애초에 갈라설 때 뺏어서라도 혜지 데려왔어야 됐어. 그 화상이 뭐 혜지 이뻐서 데려갔어? 양육비며 보면 숨 돈 뜯어갈 요량으로. 산들 엄마 재산날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산들이 엄마도 그래. 팔푼이 같은 지아들. 누님, 그냥 조금 느리고 조금 둔할 뿐이에요. 그게 그거지. 하여튼 혜원이 그 고생시킬 거였으면 혜지도 데려다 키우자 그랬어야지. 어? 우리 혜원이가 무슨 산들이 몸종이야 비서야. 그 어린 게 그냥 학교 다 따라다니면서 수발 들어 그 지랄 연병 다 받아줘. 아저 얼른 주무세요. 아휴, 또 그런 혹이 없지. 아휴,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복장이 터지네. 좀 크긴 하네. 그래도 내년까진 입을 수 있겠다. 가서 그 새엄마 되는 사람한테 인사 똑바로 하고, 응? 네. 지금 네 아빠랑 너 살려줄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어디 보자. 아우, 이쁘네. 너가 혜원이구나? 혜원아, 새엄마 될 뿐이죠. 안녕하세요. 그래, 참 예쁘게 생겼네. 응? 여긴 동생 산들이. 산들아. 인사해야지. 응? 아. 산들이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그거 내려놓고 저 누나랑 인사해야지. 어? 안녕. 나는 이혜원. 네가 산들이구나. 아! 짜장면 왜 안 나와? 배고프다고. 산들아, 음식 나왔다. 어? 실례하겠습니다. 네. 혜원이 너 공부 잘한다면서? 무슨 과목 제일 좋아해? 과학이랑 미술이요. 어, 그래. 우리 산들이는. 산들아. 산들아! 산들아, 밖에 어항 있는데 물고기 보러 갈래? 그래, 어? 누나랑 같이 가서 금붕어 보고 와, 어? 가자. 제가 오늘따라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애들이 다 그렇죠, 뭐. 혜원이가 워낙 어른스러워서 산들이 잘 챙겨줄 거예요. 지 동생 혜지도 끔찍하게 챙겼거든요. 너무나 잘 챙겼지. 우리 혜지도 잘 살고 있어야 될 텐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게 그게
이철 대표님과 동거 중이 이 보람토 대표님의 재산 형성 과정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네. 뭐 알아내신 게 있나요, 송 변호사님? 제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들은 건데 아무래도 내부자다 보니 압박감을 느껴서 자세히는 얘기하지 못하더군요. 그렇겠죠. 어찌됐든 예상한 바대로 YJ그룹 자금이 그 여자분께 간 건 확실합니다. 이 인사이트 서울이란 회사에서 재작년부터 이 보람터라는 자선단체에 몇십억씩 기부를 했더라고요. 인사이트 서울. 그런데요? 그런데 그 회사 주소지가 홍콩인데 주거용 아파트랍니다. 주거용 아파트라면 혹시 페이퍼 컴퍼니? 네. 거기 통해 아마도 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보람터라는 그 자선단체는 돈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네요? 상식적인 추측하에선 그렇습니다. 뭐, 이 소송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쓰긴 어렵지만 뭐 공금 유출이나 횡령, 탈세 등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죠. 아, 그리고 이건 저만 알았으면 해요. 송 변호사님, 지창 씨도 그렇고 특히 어머니까지 아시면 너무 신경 쓰실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변호사님. 이번 옥션은 아시아 신진 작가들 작품이 대거로 쏟아져 나와서 프리뷰 때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 서류 옥션에서 작년에 부진했던 우리 갤러리 매출 좀 메꿀 수 있겠네. 그럼 이번 옥션에는 현 회장님 작품 말고 뭐 또 위탁받은 게 있어? 아니요. 현 회장님이 보유하고 계신 이초혜 작가님의 여름 한 점이요. 어떻게 또 네가 사들인 걸 팔아드리게 됐네? 인연이 깊어서인지 이번 옥션에서 이초혜 작가님 컬렉터분도 엄청 기대돼요. 참, 임단웅 작가 재계약 갤러리 판매 수익은 7대 3으로 맞춰줘. 네? 업계 관행이 5대 5인데... 투자야. 그만큼 잠재력 있잖아. 역시 어머님. 아니, 이사장님이세요. 송 변호사 만나고 다니니? 네. 악역은 나 하나면 좋게. 네 시아버지 등져서 지창이한테 좋을 거 없어. 어머님. 그래. 어서 일 봐. 바쁜 사람 너무 오래 잡아뒀다. 자, 온도 어떠십니까, 손님? 딱 좋아요. 아하, 이 긴장 완화에 아주 좋은 아로마 마사지입니다. 아, 좋다. 제법이네? 아, 두피 클리닉 가서 꼼꼼하게 배워왔지. 다음에 같이 가자. 이 머릿결 관리도 아주 좋대. 더 좋아지면 곤람. 그거 인정, 인정. 근데 왜 나 소개 안 해줘요? 어? 누굴? 사진 몇 장 보여주고 때울 생각이었어요? 아 지창의 와이프? 내가 창피해? 아이, 창피하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럼. 아, 행여나 저 도훈이한테 상처 줄까 봐 그러지. 보통이 아니라더니 사나워? 나 싫대?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말자. 마주쳐서 좋을 거 하나 없잖아. 내가 거리 두기 잘 해줄게. 아, 나도 좀 알아야지. 이제 곧 한식구가 될 사람인데. 어떻게 만났길래 지창 씨가 완전 꽂혔대? 추철 씨는 나랑 동갑이고 그쪽은 두 살 연상이라며. 뭐, 중고등학교 선후배. 헐, 너무 로맨틱하다. 샘넷번. 아니, 로맨스는 영화나 드라마에 있어야지. 아니, 그 사람이 밀어붙이지 않았음 그 결혼 가당키나 해. 지창 씨 어머니는 왜? 뭐가 마음에 들어서?
몰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하여튼 둘이 모녀지간이나 다름없다니까. 아유 내가 진작에 딸 하나 낳자니. 아 취소. 쏘리. 괜찮아요. 근데 그럼 날 더 미워하겠다. 내가 자기 편 밀어내고 들어가는 거잖아. 인간관계는 비즈니스야. 가족도 마찬가지고 얻고 잃을 게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못해. 무슨 말인지 알지? 사극에 나온 왕 같아. 왕?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폭군. 아, 그거 알아? 폭군은 다 로맨티스트였다. 아유 이 죽일놈의 사랑. 사랑이 죄지. 이거 나요. 어? 아유 놓긴 몰라 좋으면서. 이거 나요. 나가니? 네. 아빠. 어? 이거 기억나세요? 어, 기억하지. 짠! 이거는 혜원이 거. 짠! 이거는 혜시 거. 짠! 예쁘다. 이사할 때 잃어버렸다 안 했어? 맞아요. 근데 지창이가 똑같이 맞춰줬어요. 해질 것까지. 오, 그래 고맙네. 지창이가 해질 꼭 찾아주겠다고 하네요. 고맙게. 그래. 어서 가봐라 늦겠다. 어? 네, 다녀올게요. 어디 가는데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가니? 다녀올게요. 그래. 오늘은 안 나가? 아, 예. 이따 오후에 고객이랑 만나서 물건 보러 갈 거예요. 아유,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다 하더니 경매로 많이 나오나 보네. 에휴, 뭐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이 호황이죠. 하긴. 아, 근데 혜원이 표정이 안 좋네. 뭐 어디 무슨 일 있었어? 일은요. 아, 참, 누님 그 제주도에서 타던 차는 어쩔 거예요? 뭐 서울은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봐서 중고차를 팔아버리든지. 아,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산들이가 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직 더 타야지. 그놈의 산들이. 예원을 만나면 호칭을 어떻게 할까? 예원 씨. 아니. 예원 팀장님? 주창 씨 와이프? 아! 며느라기야. 안녕하세요. 저 이혜원 팀장인데요. 제가 외부에 나와 있어서요. 케빈 회장님께는 저희 직원이 찾아뵐 겁니다. 아, 미리 연락... 어? 아, 죄송하지만 제가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도은님이라고. 배도은. 누가 보면 고부가 아니라 자매인 줄 알겠어. 정말? 모든 게 다 배도은 그녀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 오빠만 그걸 모른다는 사실? 근데 난 예원이 별로였어. 조중년이었거든. 아니야! 그 목걸이. 네?